자, 직접 만든 새우 완자가 나오고요. 양 어깨살, 양삼겹에다가 우삼겹, 이렇게 고기는 네 판에다가 야채하고 이 재료가 아홉 가지 종류가 나와요.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국물이 아주 진국으로 맛있을 거예요. 이렇게 소뼈로 우려냈고,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육수가. 저는 소스도 만들어 왔어요. 자, 재료를 그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완자 좋아해서 이게 치즈, 랍스터, 그리고 날치알 완자로 변경했고요. 그리고 나머지 야채들은 다 감자로 변경했어요. 고구마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. 고기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. 저는 고기 안 먹는데, 버거 먹을 때는. 이렇게 수제 이 새우 완자가 정말 맛있어 보이죠? 고기는 나중에 넣을게요. 정통 버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물론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, 이게 원치 않는 재료는 변경이 가능해요. 야채는 야채끼리, 그리고 고기는 고기끼리.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맛있겠어요. 자,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. 여기에 재료가 떠오르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. 저는 피시볼 많이 넣어서 피시볼이 떠오르면은 바로 먹으려고요. 그리고 감자 같은 재료는 그 익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집어넣으시고요. 배추도 먼저 넣는 게 좋아요. 선사부에 육수부터 먼저 먹고 있는데요. 이게 그 소금 간을 굉장히 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. 마치 설렁탕 같은 비주얼에다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구수하고요. 너무 좋다. 매운 육수는 소기름을 올렸는데, 이게 저는 그 중국 오리지널 버거집에서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여기에다가 면을 넣고 끓이면은 훨씬 더 맛있어요. 그 버거 지금 먹고 있는데요. 국물이 진짜 예술이네요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피시볼도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고요. 참 맛있네요. 선사부에는 수제 새우 완자가 나와서 그게 정말 반가운데요.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. 국물이 끓으면 바로 넣으시면 되고요. 제가 좀 시간을 지체했더니 밑에 눌러붙었는데요.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어야겠어요. 맛있어요. 이 분홍색은 뭔지 모르겠는데, 이것도 새우겠죠? 이게 너무너무 맛있어요. 기대가 되네요. 수제 새우 완자도 넣었는데요.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날치알하고 용과를 넣어서 색을 냈다라고요. 정말 안 봐도 맛있는 거죠. 참 맛있어요. 수제 새우 볼 추가했는데요. 와우, 진짜 너무너무 맛있네요. 이게 그냥 넘사벽이에요. 너무 맛있고요. 탱글탱글하고 새우 향에다가, 와, 진짜 진짜 맛있네요. 대단한데요. 너무 맛있어요. 저 버거를 고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여기 천사부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. 우삼겹하고 그리고 양 어깨살하고 양삼겹인데, 고기 이제 넣어볼게요.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도 돼요. 살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익혀서 드시면 되고요. 고기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? 양삼겹이에요. 양고기가 훠궈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런 국물에는 기름기가 없는 부위가 저는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봐요. 요거는 양 어깨살이에요. 국물이 맛있어서 고기도 좋아 보이고요. 참 맛있는 곳이에요. 고독한 미식가에 보면은 그 대만에 가잖아요. 고로상이 더우화라는 거를 먹는데, 저는 한국에서 처음 보거든요.
겨화라는 이 디저트가 허거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빙펀하고 더화 중에 택 1 해서 먹을 수 있어요. 물어보면 이게 두유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. 자, 더화 같은 경우에는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훨씬 더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콤하고 약간의 짭짤한 느낌도 들고요. 이게 고소한 그런 맛에다가 누구나 다 좋아할 그런 맛이에요. 부드럽고요. 굉장히 독특해요. 맛있어요.